주마마 지금 이게 감히 왕위를 노리고 독살하려는 죄인이니라. 여봐라, 이 자를 따르던 자들을 모두 밝혀내 한눈도 남김없이 처단하라. 마마, 한 명의 군사가 아쉬울 때입니다. 지금 내 명을 거역하겠다는 게요? 명 받들겠습니다. 내부 분열이 일어나면서 백제 부흥군은 다시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다. 그게 정말인가? 간자로 보낸 자의 정보에 의하면 부여풍이 임전성을 장악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서로 물고 뜯고 싸워준 덕분에 이제 마지막으로 임전성만 남았는데, 혹시라도 하나로 결집하면 귀찮게 되는 건 아닌가? 그러긴 이미 회복불능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임전성 안의 상황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었다. 이제부터 분을 이탈하거나 탈영하는 자는 자명으로 다스린다. 예. 멈춰라. 이게 뭐하는 짓이냐? 장군이야말로 지금 뭐라는 게, 군량 위가 부족해 병사들이 하루 한 끼 먹기도 힘이 듭니다. 배고픔에 지쳐 풀뿌리라도 캐먹으려고 이달을 냈던 자들이 옵니다. 장군의 일이 물러서야 어찌 군의 기강이 서겠는가? 그러니 이런 자들이 속출하는 게지! 뭐하고 있느냐? 예! 백제 부흥에 앞장섰던 흑지상제는 이런 상황에 회의를 느끼게 되는데, 누구를 위한 전쟁이란 말이냐? 누구냐? 아니야, 당신은 임전성은 이미 포위됐다. 투항하고 성문을 연다면 백성들의 목숨은 살려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임전성에선 쥐새끼 한 마리 살아나가지 못한다. 장군의 선택에 백자 백성들의 목숨이 달렸어. 그 젊은 백제 장군은 고민을 했어. 나라의 충성을 바치고 무고한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것인가, 아니면 나라를 배신하고 백성들을 살릴 것인가.
장군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겠소? 어떤 선택을 했든 두고두고 평생을 후회하겠지. 왕자마마! 어서 피하십시오. 항원은 어딘 데냐? 장군을 불러오라! 장군, 이게 어찌 된 일이오? 무슨 짓이냐? 성 안의 백성들만이라도 살리고자 함입니다. 아무리 백성들을 위해서라지만 엄연히 나라를 배신한 자. 그런 자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잘 사는 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소? 나라를 배신했다는 죄책감으로 한 것은 미치도록 아주 잘 살았지. 백제 사람으로도, 당나라 사람으로도. 온전한 정신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었거든. 그자는 당나라 장수가 되었지. 그 이름 흑치상지. 바로 여기는 영국봉이네. 놀랍게도 백제의 장군이었던 흑치상지가 30년 동안 당나라의 장군으로 살아오다 결국엔 역적으로 몰리게 된 것이었다. 비켜라.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이길 때만 싸우라 배우지 않았다. 그동안 너무 많은 이들이 죽었다. 더 이상의 백성들을 희생시킬 수 없다. 말 없는 백성으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무슨 나라! 그런 자들을 위한 나라? 배신자! 그래서 배신자가 잘 사는 것 같아서 내게 벌을 지르는 건가? 벌은 아니고 그냥 꼴 보기 싫었어. 장군처럼 대단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주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쉽더군. 사람들 마음속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한 번 배신한 자 두 번은 못할까. 아무리 그래도 하지도 않은 역모를 인정할 순 없다. 곧 인정하게 될 거요. 내 글이 만들어드리리다. 이 자를 끌고 가. 당장 고신해라. 예! 지금 이게 무슨... 난 아무 상관없어. 흑치상지의 역모를 토설해라. 그것이 너의 쓰임이다. 이거 놔라! 이거 놓지 못하겠느냐! 이거 놔라!
끝내 배신자란 낙인을 벗어날 수 없었던 흑치상지. 그에게 남아있는 선택지는 없었다. 명예롭게 죽고 싶었다. 그날 이후 내 소원은 그거 하나였다. 배신자에게는 그것마저도 허락되질 않는 건가. 산보벽은 이 패전의 책임을 물어 처형당하고, 흑치상지도 신문을 받던 도중 689년 옥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실 흑치상지는 당나라의 측천무후가 흑치상지 같은 장군이 있는데 백제가 왜 망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할 만큼 능력 있는 장수였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그가 한 선택은 결국 백제에서는 동족을 공격한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당나라에선 돌궐과 맞서 싸울 용병으로 이용만 당한 채 비참한 죽음을 맞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고야 말았습니다.